자, 콜피집 자, 콜피집에 비가 이렇게 모처럼 푸짐하게 오는 날은 빨래하는 날이요, 청소하는 날이 되겠습니다, 여러분. 뭐야? 이렇게 물이 좀 풍족한 날은 이때를 이용해서 청소도 하고 어르신이 수철 꺼내시는구나. 수철 꺼내시오. 걸레도 참 고색창연하네. 콜피집은 오후 한 서너시만 되면은 이렇게 벌써 서물서물 어둠이 찾아들고, 흘러가네. 청소를 하건 뭐를 하건, 삼척 콜피집은 비가 와야 그나마 물을 좀 이렇게 걸레도 빨고 빨래도 하시고. 이거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
지난달에 비가 오면 이제 돌아가기 힘들어. 불량도 치고 뭐 사람이 딱 쳐가지고. 자, 이 빗물을 이렇게 소중하게 예, 받아 놓으셨다가 나중에 그 요긴하게 쓰신다. 아, 이런 말씀이십니다, 여러분. 여기가 그러고 저쪽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한참 아래쪽에 자 밑에 그 샘이 있거든요. 그 이게 이 샘이 만약에 여기 위에 있으면은 호수로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땡겨 올 수도 있는데 예, 지금 그럴 입장도 못 됩니다, 여러분. 물이 집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, 여러분. 10m 이상 내려가요. 100m요? 10m. 10m. 기꺼이 10m 된다. 그러니까 물이 올라오지 못해. 아, 저 위에 있으면 호수 되면 쉬운데, 그죠? 그건 이제 기반은 못 들어요. 그치. 위에 둥근한 물이 있어도 뭐지 되는데. 야, 아까운 빗물을. 미리 밑으로 물이 나기 때문에 안 된다. 모든 대학교 있잖아. 물이 나온다. 야, 저는 그동안에 이 굴핏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뭐 하는데 쓰는 건지 이걸 몰랐는데. 이것도 이제 뭐지 불량도 치도 쓰고 감에 묻고 이런 식으로 그래. 오늘 비가 밤에 오면 또 개비둥이 한 통. 아, 많이 올수록 좋네요, 그죠? 많이 올수록 그래. 아직 어르신 제가 갖다 드릴게요, 제가. 무거운데. 이거 또 돈이 또 하는 게 있는데. 예, 예. 물만 안 세면 되지. 그냥 그 빗돈이 넣으면 돼. 그래. 양재 갖다 놔야지. 예, 예. 어이차. 이물도 그물이구나. 자, 이걸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뭐 양말을 빨거나 걸레를 빨거나 이럴 때 예, 사용하신다 뭐 요런 말씀이 되네. 요런 말씀이 돼. 도시에서 수돗물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, 참 별난 에, 그런 풍경이겠지만 산골 굴핏집 어르신한테는 이 빗물조차도 귀한. 자, 비가 오면 이렇게 빗물을 길어서 우리 경상도 말로 허드렛물로 쓰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허드렛물. 뭐 도시로 말하자면은 화분에 물도 주고 걸레도 빨고. 양말도 빨고.
이 대자연의 싱싱함이요. 아유, 또 한 통 찼네. 또 한 통 찼어. 아, 이 대겐. 저 벌써 이 시간만 되면은 뭐 어디가 어딘지 뭐 알 수가 있어야지. 자, 제가 오늘 사실은 그 이 닭갈비를 좀 이 태백 시장에서 좀 떠왔는데. 거부하던가? 예. 아, 타조알. 타조알인가? 그 봤어요. 아, 그거 그냥 갔으면 누가 붙여가겠지. 아유, 어르신 안고 있는 거 봤는데 크긴 크더만. 아, 일어나도 되더라고. 그, 뭐, 웬만한 아들 머리통 하나 말하더라고. 그게 저 다른 분 10마리 품절한데. 계란 10개 품절한데. 아이고야. 그런 거 그 갖다가 버거가지고 그냥 갖고 가지고 난 매를 붙여가지고. 아, 안 되더라고. 이게 뭐 기름 고에 이런 한번 붙어. 앞인지 뒤인지 뭐 보여야지. 이 소금을 소담 소금을 잘 쌌는데 머리는 이 잔남금 때 안 살아. 뭐 이 여기 머리 소금 때 안 쌌거든요. 머리 이거 소남은 잤어. 소남은 이 아가지만 잤었는데 이거 복근하면 된 거 안 살아. 이게